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치욕스러운 경기력과 함께 패배를 당하면서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에 실패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반대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해냈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하면서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에 대한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현재 FIFA랭킹 134위 자리에 위치한, 사실 아시아에서도 최약체로 손꼽히는 팀으로서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라운드에서 가장 낮은 4포트의 배정을 받았던 팀이었지만,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에게 1대0 승리, 요르단 대표팀에게는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키면서 올라왔는데,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최근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호주 대표팀에게도 승리를 거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고전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공격 전개에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유린당했고, 양팀은 이번 경기에서 슈팅 숫자가 8대21, 유슈팅 숫자가 2대5, 볼점유율 수치 또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밀리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원래부터 약체팀인 것 마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이영준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이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이강인 선수와 강상윤 선수가 실축을 하게 되면서 우리 대표팀은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훨씬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면서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에 실패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무려 40년 만에 탈락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참사를 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도네시아 대표팀 입장에서는 일단 AFC U23 아시안컵 출전 자체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도 호주, 요르단, 한국이라는 아시아 강팀들을 차례차례 잡아내면서 4강에 진출하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인도네시아라는 팀은 아시아에서도 최약체로 꼽히는 팀이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4포트에 포함이 되면서 대회 최약체로 분류된 팀이었는데, 그런 약체 팀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런 팀을 만들었는지 신태용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이제 4강에서 사우디나 우즈벡 중 승자와 만나게 되는 또 한 번의 어려운 승부를 앞두고 있지만, 호주와 한국을 잡은 팀이 과연 우즈벡 사우디를 겁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 역사를 만들어낸 신태용 감독에 대해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멋진 국가대표팀, 멋진 서포터즈, 멋진 코치와 스태프, 멋진 축구연맹, 에릭 토이리 회장 빼곤 다 괜찮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우즈베키스탄도 우리가 집으로 보내주자. 역사가 창조된다. 국가대표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최소한 올림픽 플레이오프를 확보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어린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동남아시아 축구의 자랑이다. 내일은 국경일이 될 순 없겠지.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신태용 감독의 개인적인 목표는 파리올림픽으로 AFC U23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했음에도 베트남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못한 박항서 감독보다 앞서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는 8강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역사를 새로 썼다. 비록 비틀거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점이다. 고마워요 신태용 감독님. 신태용 감독이 그의 개인적인 목표는 인도네시아를 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런 미친, 내 생각엔 준결승 진출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알라신께 감사드린다. 선수들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신태용 감독에게도 감사한다. 누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 신태용 감독님 감사합니다. 올림픽의 새로운 역사. 신태용 감독은 자신이 인도네시아 역대 최고의 코치임을 입증했다. 신태용 감독의 계약이 연장됐으면 좋겠어. 신태용 감독으로 인해 많은 역사가 만들어졌고,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것이 매우 즐겁다.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 에릭 토이리 회장은 신태용 감독에게 8강에 들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계약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8강 말고도 4강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아시안컵 4강 진출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신태용 감독의 복수는 이루어졌고, 2018년 계란 던지기에 대한 대가는 완전히 갚아줬다. 신태용 감독님에게 국가대표팀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제발 신태용 감독을 안전하게 지켜줘. 한국은 코치를 쫓아내고 싶어한다.
신태용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납치될까봐 걱정된다 등등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신태용 감독 불가능한 도전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제 한 게임만 더 이기면 올림픽 본선 진출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아시아 최악체로 분류됐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올림픽 출전이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